자, 오늘 그러면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좌절하고 포기였잖아요, 주제가. 좌절이 뭐죠? 절망.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죠? 여러분들은 좌절해 본 적 있어요? OTL. OTL. 좌절, 어떨 때 좌절해 보셨어요? 뭔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런 것들이 좌절이죠. 근데 그 좌절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목표를 설정해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좌절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저는 이 오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좌절이랑 포기의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외부냐,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그렇죠, 맞아요. 정확한 개념이에요. 자발성의 개념이 거기에 또 개입이 돼요. 그런데 이제 개들이 그럼 좌절을 느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토론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좌절을 느끼지만 개들도 좌절을 느낄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좌절을 하려면 어떤 목표를 설정,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와 지금의 결과를, 노력한 결과를 비교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좌절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약간 베티가 고양이를 못 잡았을 때 좌절하나? 근데 그 정도의 고등 능력이 과연 개들한테 있을 거냐는 거예요. 목표를 세울 능력이 있나요? 아쉽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까요? 그냥 못하게 하면은 이제 하다가 포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포기할 거예요. 네. 좌절이요. 좌절인데 있어요. 근데 인간이 느끼는 그러한 이성적인 그쵸. 좌절이 아니라 본능적인 좌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사냥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전번에 정동 이론에서 할 때 에모션 상태에서 몸에서 어떤 감정들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몸이 1m 목줄에 만약에 묶여서 애들이 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들의 본능은 뛰어야 되고 뭔가 무리를 지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얘네들의 그 의식은 못해요. 하지만 본능 유전자에는 그것들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못했을 경우에 얘네들이 느끼는 정서가 있을 거예요. 이모션이. 그 정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얘네들은 행동 문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도 그게 개들의 좌절이에요. 의식은 못해요, 인간처럼. 근데 해야만 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얘들은. 약간 생존에 필요한. 그렇죠.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은 외국 문헌의 예를 보면 백야디에서 1m 줄에 묶여 사는 보더콜리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공통적으로 공격성이 나타나요. 제가 부산 놀러, 연말 그때 기억나요? 부산 놀러 갔을 때 보더콜리 두 마리 울타리 안에 가둬놨었잖아요. 걔네 엄청 싸워놨잖아요. 네. 그렇게, 얘네들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유전자가 보더콜리에는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차단되고, 갇혀서 자라거나, 묶여서, 잘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보호소 있었을 때 싸나 어때요? 그래요? 네. 이모션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정동 상태가 그럼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분노. 우리가 보면 인간의 분노는 아니지만 이상한 거예요. 계속 이상한 거예요. 정신 이상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해소를 못하는 그것을 개들의 좌절이라고 우리는 만약에 좌절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그 정도는 좌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 복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저는 철학적인 동물 복지 그런 쪽에는 크게 공부는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정서적인 동물적인 본능이나 유전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물 복지가는 얘들이 이제까지 진화했던 과정, 그 습성에 맞게 해주는 게 난 동물복지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너무 냉정한 질문인가? 그럼 고기의 질도? 그거는 거기까지는 내가 연구를 안 해봤어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고기 질까지. 전 그거 옛날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동물복지 유정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 닭장에 갇혀서 이제 하는 닭들한테는 부리도 다 자르잖아요. 앞에 그 다른 닭 쪼고 다른 닭 막 쪼고 하니까는 막 그리고 막 서로 막 털 뜯고 하니까 그래서 하면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걸 다음 때에도 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스트레스된 상황에 대한 거를 물질을 전달을 한대요. 그래서 그 알을 먹으면은 이게 결국에는 사람한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가설도 막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생리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동물들을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절을 한다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콜티졸 농도가 약간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흥분하고 막 자기 몸을 쪼고 꼬리를 물어 뜯어버리고 이런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는 자기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고기를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가공 과정에서 파괴는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게 좋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어머, 어머. 반응하지 마세요. 고개 돌리세요. 응 하세요. 뭐 응 하거나 안 움직이면 딱 한 번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아, 맺히지 말고. 네. 정색하듯이. 어쨌든 다시 동물 복지 얘기로. 너무 아파. 그래서는 동물 복지라고 하는 거는 얘들을 막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얘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나는 동물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프로그래밍 된 삶을 살게 해. 그렇죠. 유전적으로 진화해 왔던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왔던 그 생활 습관. 좀 생각. 그걸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요즘 미어캣 키우는 사람도 있고 북극여우 키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미어캣들은 막 모래 파고 살고 막 이러던 애들인데 가정집에서 키우는 게 과연 맞? 야생 동물을 그래서 가정집에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그런 걸 보면서 속상하더라고요. 그거는 자기가 아무리 그 야생 동물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야생 동물한테는 스트레스 환경이에요. 그죠. 가정에서 크는 거는. 그죠. 예. 개랑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개는 가축화된 그쵸.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인간하고 사는 것들이. 그렇다고 옛날에 얘네들이 그 진화해왔던 가정들이 확 바뀐 건 아니에요. 그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산책시키라는 것도 본성 충족시켜주라는 그 얘기를 산책으로 표현을 한 건데 단지 걷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걔들은 뛰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전거나 아니면 다른 어질리티나 원반이나 이런 운동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얘들한테 집착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반에 대한 집착, 장난감에 대한 집착, 공에 대한 집착들을 형성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연에 있는 동물들은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집착 행동, 집착 심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동물학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즐겁게 즐길 수 있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원반도 즐겁게 교육시킬 수 있어요. 공도 즐겁게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규칙을 지켜가면서 놀 수 있도록. 거기에 애들이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빠져들게 만들고. 아 그러면 어젤리티 끝나고 나면 딱 끊어버리는 게. 딱 끊어버릴 필요도 없어요. 얘들 아니, 스스로 그냥. 그러니까 스스로 끊는 건 좋은 형상인가요? 그렇죠. 자기 조절. 모드 체인지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가정경 모드에서 운동장에 딱 나가면 스포츠 동 모드로 애들이 체인지가 돼요. 가장 이상적인 거. 그다음 스포츠 끝나면은 또 가정경 모드로 딱 스위치가 바뀌어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스포츠 모드가 끝났는데도 막 계속 막 찡찡대고 던지라고 짓고 흥분하고 이게 집착을 만든 거예요. 심리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럼 저희 애들이 어질리티 집에서 홈어질리티 하고 나서 큰애를 쇼 들어가게 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알아서 누워서 쉬거든요. 모드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간 강아지 입장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그렇죠. 정확해요. 네, 비즈니스적이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공과 사네요. 네. 우리가 사실은 제가 원하는 목표도 이건 수장가르 선생님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 퍼포먼스 독하고 패밀리 독 그걸 다 할 수 있는 개를 만드는 퍼포먼스 독이라고 하는 거는 어질리티 할 때 거기 몰입해가지고 바바바바 퍼포먼스를 막 내고 막 신나게 노는 개들 그렇게 딱 끝나면 패밀리 독으로 차분하고 가정에서는 예 마음 편하게 쉬는 개 진돗개를 키우세요. 진돗개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밖에 나가면 같이 스포츠 모드 오니까 저는 이제 진도 믹스랑 진돗개 이런 데서 활동을 하잖아요.
다 보면 집에 오면은 진짜 또 계속 집에 맞아 조용해 네, 그냥 딱 잠만 자 그게 가장 확실하네. 이상적인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제 교육의 목표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개를 만들 이것만 잘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프로 선수도 아닌데 어질리티만 잘하고 어질리티에 미쳐있는 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서 균형을 가지고 있는 지금 개들을 겉면질로 살짝 보세요. 그냥 이렇게 눈동자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은 흰자위가 있어가지고요. 동물들은 흰자위가 없어요. 인간만 흰자위가 있는데 그 흰자위가 발달됐던 이유가 예 눈으로 신호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사냥감 여기 있어 말하면 안 되니까 하면은 그것을 보고서 상대 다른 사람이 예 그쪽을 집중하게 만들려고 이게 발달했어요. 그 흰자위가 패트리샤 그분인가 그거 예. 구글 강의를 제가 죄송하지만 6분까지밖에 번역을 못했어요. 아 네. 번역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엄청 힘들어요. 그걸 이제 말로 그냥 네. 제가 바로바로 설명해 주는 거랑 네. 글로 이렇게 말이 되게 이제 적어서 옮기는 거랑 달라서 6분밖에 하지 못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초반에 이제 그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랑 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점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람 사이에서는 마지막 그 엘리베이터 닫힐 때. 이거 보여주면서 예. 방금 거 캐치했냐고 예. 이렇게 예.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두 종은 다른 종이라고 개과 동물과 영장류는 다른 종이라고 얘기를 다른 종끼리는 같은 종인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도 말이 안 통하는데 다른 종인 개와 영장류가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언어 시그널보다는 행동 시그널 많이 그렇죠. 그래서 말이 제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말을 무의식 중에 말 언어로 대화하려고 그래요. 근데 개과 동물한테 그게 안 통하고 무슨 말인지 얘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사운드라고 내가 늘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건 얘들은 사운드예요. 노이즈. 사운드가 아니라 정확하면 노이즈. 노이즈의 어떤 의미가 붙으면 사운드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워드가 되겠지만 그냥 소리, 공기의 진동은 노이즈예요. 근데 얘들은 이것을 우리의 그 공기의 진동, 음성 언어를 노이즈로, 공기의 진동으로만 느껴요. 거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얘들 의미에서 찡찡대는 거예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걔한테 내가 어필을 하는 거야. 난 강아지야 하면서 그럼 얘네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너 강아지니까 내가 보호해 줄게. 근데 강아지가 덤벼 때로는 미쳤어? 네. 무는 거예요. 근데 짖고. 레오가 지금 아플 때 그게 바뀌는 거는 좀 다른 아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호작용한다고 내가 맨 그랬지. 걔들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들을 못해요. 아니요. 그 상처가 나 있으니까 네. 거기가 아플 거 아니에요. 살짝 까졌는데 뭐 찢어졌는데 뭐 그거 가지고 얼른 나 맨날 걔한테 물리고 그래 그 상처 부위 쪽으로 손이 가면은 흡칫흡칫 놀라고 네. 물려버리고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쪽에 네, 그것도 위해가 강해졌으니까 교육을 강해졌으니까. 해야 되나 아니면 그때는 그냥 내버려 교육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아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단 그 상황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건가요? 애가 막, 예를 들어, 뭐, 어디가 되게 예민하고 아파서 왜 디스크 오거나 하면은. 내가 지금 ADHD라고 진단을 내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얘기. 다른 얘기들, 주제들 계속 얘기를 해요. 강의도, 본인은 몰라, 눈치 못 치셨죠. 본인이 지금, 네. 선생님의 오늘 주제보다는 본인이 지금. 제가 생각한 것들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가급적 주제에 집중을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네. 개인의 이제 관심사들이나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질문을 하는 게, 이거 시간을 빨리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좌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걔들한테 좌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스트레스 환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해지는 게 얘들은 거기서 좌절을 느끼게 인간이 말하는 좌절이라는 그 필링을 느끼게 돼. 필링 근데 좌절은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인간은 좌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걔들은 좌절이라는 내가 그,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되는 외부의 환경이라고 표현할까요? 근데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못해요 애들은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불쾌한 상황에 제재와 통제당하는 네. 환경? 불쾌한 상황에 처해지는 우리 정동모 형 Y축에는 활성도 활성도가 높다 낮다 X축에는 불쾌 유쾌였어요. 거기서 어느 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정동표를 표를 보면은 뭐 좌절 이런 표현 안 나와요. 그쵸? 즉 그 표대로 모든 동물들은 그 표대로 거기서 어떠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을 문화권에 의해서 그 이 상태는 슬픔이야. 이 상태는 분노야라고 우리가 학습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조직화된 감정이론이라고 그랬죠. Constructed Emotion. The Theory of Constructed Emotion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번에 정동이론이 되게 중요해요. 핵심은 어떻게 보면 개들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론이에요. 우리가 전번에 처음에 배웠던 게. 그럼으로써 개들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서 얘는 지금 슬퍼. 라고 개념 규정을 내림으로써 얘는 슬픈 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동이론에 따르면은 그러한 그것도 다 문화적인 학습이란 말이죠. 슬픈 것도. 근데 개들은 문화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필링까지 못 가잖아요. 이모션, 내수용 감각에서 어떠한 느낌은 올라오지만 그것을 슬픔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동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강의했던 이유가 개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체크하라는 뜻에서 그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의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좌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개념이에요. 정동 모형에서 어디에 위치를 차지할까요? 만약에 본다면 좌절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4번 불쾌해요. 그리고 활성도는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쪽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차지하게 된다고요. 왼쪽? 그렇죠. 왼쪽 아래 하단에. 그게 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도 그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좌절이라고 부르진 않죠. 근데 우리가 얘네들한테 그것을 얘들이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좌절이라는 개념을 붙임으로써 얘들은 좌절하는 개가 되어버리는 그게 의인화의 본질이에요. 그럼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개가 그게 정확한 감정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의인화를 안 하게 되고 얘들을 오해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지금 얘네들의 상태는 어느 상태일까요? 지금 아직 저희들은 지금 가만 아이들이 차분하게 가만히 있잖아요. 전부 다들 흥분한 상태예요. 달라드는 상태의 사람한테 아니죠. 이것은 활성어가 중간, 그렇다고 낮아진 것도 아니지. 중간에서 기분은 불쾌할까요, 지금? 그저 그런 것 같아요. 네, 차분하면서 오른쪽에 가 있는 거예요. X축 제일 오른쪽에, 이쪽에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이런 심리 상태를 계속 집에서 유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굉장히 조용하고 여러분들도 느끼죠? 차분한 감정 못 느껴요 지금 분위기가 차분해. 가라앉아가지고 그렇다고 침울한 것도 아니에요. 네, 서로 편해요. 예, 예, 서로 편해요. 근데 살짝 정신 사나워요. 이게 그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의 감정 상태야. 걔들은 안 그래요.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치면서 나 쳐다보고 있고 그렇다고 달라들거나 티징 상태, 티징 막 뭔가를 요구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또 저쪽 가서 닦아가지고 얼굴 쳐다보고 이쪽에다 얼굴 한번 쳐다보고 꼬리 살란다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흥분하는 개가 아니에요. 이 상태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개들이에요. 능력이 있는 개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똑똑해요. 네. 조용히 안 해도 너 왜 그래 해도 안 해도 이 상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네. 가장 이상적인 개들이에요. 문제 있는 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가을이 같은 경우 저게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레오도. 그게 이상 상태, 이상 심리 상태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 훈련한다고요? 어떻게 훈련할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 넣어가지고 시간이 걸려요. 이 분위기, 이 무드에 걔가 동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심리행동치료의 기본이에요. 어? 괜찮네. 내가 왜 쫄고 있지? 왜 쫄고 있지? 천서히 경계심을 놓고 안전욕구를 찾아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태예요. 왜 스트레스 상태가 왔을까요? 가을이요. 아까 못 보셨지만 언시큐어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중립적인 편안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예, 불쾌한 쪽으로 간 거죠. 정동명이 보면은 불쾌하면서 그리고 흥분은 아니에요. 활성도는 되게 낮으면서 불쾌해요. 또 이쪽에 이쪽 부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만은 캔넬을 지가 피하려고 이제 캔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 피하려고. 그거는 본인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닌 거죠. 환경에 대한 아직 그게 없는 건가? 저기가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교육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왜 그러는지는 이제 그 환경을 계속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첫 번째로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다른 개들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같이 놀면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 새끼 때 입양돼가지고 사람하고 크면서 사람 주인하고만 놀았지 그것도. 가을이. 네, 또 낯선 사람들하고 노는 기억이 즐겁게 논 기억이 없어요. 낯선 사람하고 어질리티 한 기억이 없어요. 얘네들은 나하고 어질리티 막 하면서 즐거워요. 낯선 사람. 그것도 일종의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다 차단당했던 거예요. 그냥 귀여움만 받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귀여움만 받은 거예요. 근데 쟤들은 그게 귀여움이라고, 난 사랑받고 있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걔들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사랑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념이 형성돼요. 근데 그런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오히려 무리 속에서 이렇게 차분하고 같이 생활하고 장난도 치고 뛰기도 하고 사냥 나가서 그 다음에 다투기도 하고 먹을 거 하나 가지고서 누가 먼저 먹을 건지 가지고 뭐 서로 으르렁대고 싸움도 하고 또 화해도 하고 노는 게 화해예요. 가서 털 핥아주는 게 화해예요. 주둥이 핥아주는 게 화해예요. 네. 아까 열심히 핥아주는 거예요. 네. 나 사랑해요 표현이에요. 그게 인간으로만 사랑해요가 예, 사랑해요. 인간의 개념이에요. 걔들은 그게 그냥 본능적인 행동이고요. 예. 무리의 분위기를 소프트하게 만들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것들이 침팬지가 털 골라주고 하는 것들이 무리의 그 결속력을 다지면서 편안한 분위기, 갈등을 완화시키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을 다 같이 풀어놓고 거실에서 그냥 제가 가만히 앉아서 다른 거 하고 애들도 차분하게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네. 게 최고입니다. 그런 분위기요. 그렇게 있어요. 맞죠. 저는 애들 크레이트에 넣어놓고 저는 혼자 방에 있거든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상관은 없고 그것도 서로 각자의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또 애들이 반응이 달라지니까 크레이트에서 나오면은 그것도 약간 차 낮춰주면은 좀 좋을 크레이트를 꺼낸 다음에 애들하고 놀면은 애들은 크레이트가 열리면은 이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그것을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저 같으면 크레이트를 열은 다음에 안 놀아줘요. 그냥 내 할 일 해요. 그래서 크레이트를 나오더라도 뭔가 익사이팅하게 되지 않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놀자고 했을 때만 즐거움이 나오면서 유쾌한 정동에서 보면 유쾌한 쪽으로 유쾌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활성도와 유쾌함이 올라가는 이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되게 만드는 그럼 거예요. 약간 그거를 좀 해야겠네요. 집에서도 크레이트 열고 열어놓고서 무심하게 나는 그냥 쿨하게 가는 거죠. 한마디 설거지하거나 책 읽거나 하면서 열고 그냥 열려 나와야 되는 시간일 뿐인 거예요. 나오면 노는 게 아니라 받아주지 않고 애들이 크레이트에서 나오면은 받아준 게 아니죠.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죠. 저
저는 산책하고 들어오면 당연히 그냥 물 마시고 그냥 바닥에 지들끼리 그냥 팅 누워요. 자는 것도 아니고 약간 눈을 있다가 냄새도 막 주변만 이러다가 그냥 꿈뻑 졸기도 하고 일어나서 또 그냥 밖에도 보고 되게 조용해. 가급적 중립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집에서 생활할 때는 중립 상태를 만들고 이제 어떤 액티비티, 어질트나 프리스비나 이런 거 나가서 사이클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고 다시 또 집에 들어오면은 바로 저기 모드로 놔두고 훈련할 때는 예. 훈련 것들 치워놨다가 이제 딱 꺼내면 이제 그때 이제 큐가 도는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 신나요. 허들 보면. 네. 저는 산책 갔다 오면 크레이트 넣어놓고 하나씩 나가거든요. 돌아오면 다시 집어넣고. 그게 어떤 방법이 꼭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내가 늘 그러죠. 환경이 중요하다. 그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질문을 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냥 약간 그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됐든 차분하게 약간 만들어주는 네. 거를 목적은 지금. 항상 얘네들이 중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집안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립적인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좌절이라고 하는 거 다시 들어갈게요. 자꾸 뭐 얘기가 자꾸 세요. 걔들의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이 유전자의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형성됐던 어떤 행동 패턴들을 할 수 없음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는 걸 저는 이제 걔들의 좌절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인간의 좌절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포기. 그래서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 얘네들이 선택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는 게 좌절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포기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간... 예를 들면 먹을 걸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걸 내려놓고서 으르렁 해가지고 얘들이 다 물러났어요. 그게 포기잖아요. 인간들의 개념에서는 포기잖아요. 근데 개들의 개념에서도 포기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포기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됐을 때 받는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대장이, 리더가 먹을 거 가지고 으르렁 해서 애들이 물러났어요. 그거는 스트레스 상황일까? 아니면 얘네들은 단지 규칙을 지킨 걸까요? 규칙을 지킨 거예요. 이건 얘네들의 무리 생활의 기본 규칙들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점유권을 우선 먼저 주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싸워요. 싸움이 발생해요.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세거든? 네가 꿇어 이씨. 그런 것들이 다 규칙일 뿐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인간들은 투쟁으로 보죠. 그거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데 아이씨 하면서 뭐 더러 내가 똥이 무서워서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지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찝찝함이 남게 되죠. 인간들이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근데 걔들의 그렇게 포기는 어떻게 보면 양보예요. 당연한 거고. 인간의 개념으로 자꾸 그런 것들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걔들을 점점점 더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견주들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개들한테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양보라는 말은 너무 젠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잠에서 네. 밀렸다. 아, 그런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쓰는 이런 감정적 개념들은 개들 세계에는 사실 없는 건데 인간들의 이해를 위해서 내가 쓰면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규칙이에요. 얘네들은 이게 룰이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이렇게 포기하는 게 양보건 포기건 그 개념 자체는 잘못 그 개념을 쓰면서 그 개념의 그 원래 뜻에 빠져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그렇죠. 약간 그래서 개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막 서로 막 뭔가를 가지고 이러면은 네. 이제 너 그러면 안 돼. 싸운다고 그래요. 그거를. 내가 봤을 때 싸우는 게 아니고 분쟁 해결 과정이거든요. 누가 화내래 막 이랬어요. 네. 얘네들끼리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인간의 감정으로 개념 규정을 내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하지 못하게. 그러다 싸우다 물리면 어떡해. 아니 걔들이 싸우고 물리고 하는 것은 일상이잖아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우린 인간들은 어떻게 그래요? 막 욕하고 말로 막 그 사람들 보고도 너들 우르렁대지 마. 왜 싸워? 똑같이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끼리 얘들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랑 꺼지라고 이 새끼야 막 그래서 얘네들이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너도 뭐하고 있냐고 그러다가 사람도 주먹질 하잖아요.
근데 누가 말리지 않나요, 사람은? 사람들 주변에서 말리죠, 싸우지 말라고. 네. 네. 근데 그것이 바로 문화잖아요. 근데 아. 얘네들이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런 문화를. 얘네 자연에서 그런 것들이 갈등 분쟁의 해결 과정인데. 주변의 개들이, 야, 그만 놀, 니가 참어, 이러나요? 달려들어서 같이 싸워요. 어. 우리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뭐지, 약간 의인화하면은, 막, 얘가, 얘네 둘이 싸우면 말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리는 것들을 몰라요, 얘네들이. 그걸 내가 그래서 견주가 소리치면서 막 하면은, 같이 싸우는 걸로 생각한다고. 오히려 더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막, 이런 그 의견이 있더라고요. 막, 우리 집에는, 막, 개가 예를 들어 세 마리예요. 그러면 A랑 B랑 싸우면은, C가 항상, 걔네 사이에서 중재를 해요, 얘는. 그렇죠. 그게 인간의 개념일 거. 인간의 개념인 거예요. 중재라는 개념이 얘들이 어떻게 형성되죠? 중재라는 거. 누가,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인간들이 자꾸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걔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걔들도 뭐, 얘들을 모르면서. 맞아요. 그 개울령에서 네. 그 강 씨가, 뭐지? 뭐지, 그때 거기 말라뮤트였나? 레브라드였나? 아무튼 둘이 이렇게 싸우는데 얘가 같은 집 애가 말려서 얘 편 들어주는 거냐 그랬더니 강영욱도 그냥 말리는 거라고. 그냥, 야, 그 사람들은 훈련사기 때문에 이런, 네. 행동심리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훈련사들의 말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런 쪽은 몰라요. 걔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련하고 그걸 말린다고 얘는 어떻게 훈련을 하죠? 그거까지 난 몰라요. 저는 그런 식으로 훈련하지도 않고 의문이 들어요 갑자기. 뭐 그분들은 훈련사고 행동심리학자는 아니고 행동생태학자도 아니고 개를 연구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조련하고 훈련하는 방법만 연구하시는 분들이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들을 평가하는 거는 사실 거의 근거가 없는 학술적 근거가 없는 이론적 근거가 없는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먹혀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견주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견주들이 혹 할 수가 있는 네. 말을 하는 거죠. 맞아요. 공감가고 쉽게 이해가 가요. 정확합니다. 예. 네. 의인화 하고 싶어 하는데 딱 의인화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먹혀 들어간 거예요. 마케팅이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아닌데 왜? 근데 더 위험한 거는 그렇게 영향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그게 그냥 다 진실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자꾸 그게 저희 같이 본 그 편에서도 그냥 계속 걔는 저런 걔는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네. 뭐 아무튼 또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좌절 포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들이 좌절하면은 그 좌절은 행동 이상으로 나타나요. 물거나 짖거나 계속 끊임없이 그래요. 우리는 그걸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헛짖음이라고 엉터리 개념들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막 개가 짖어. 헛짖음이에요. 그 무슨 말이지? 아니 헛짖음을 하고 있는데 헛짖음으로 진단을 내리면 나는 저기에 가야 돼. 왜냐면 거기 가야 하니까. 통화 반복이잖아요. 헛짖음이라, 얘는 헛짖음이야 라고 딱 진단을 내리면 아 헛짖음이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왜 헛짖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숨어있는지를 파악해야죠. 분리불안. 분리되면 불안한 거야. 통호 반복. 왜 분리불안이 발생하는 원인은 뭔지 애들의 심리상태는 그때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고 연구하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리불안 훈련이 아니라 그 심리 자체를 치유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중립적 행동을 취해야 된다. 뭐 나갔다가 5분 있다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10분 있다 들어오세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진짜 그거는 훈련이고 조련이에요. 네. 걔를 그냥 좌절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그것도 그렇다고 그래서 되면은 좋기라도 하지. 그 심리 상태가 사라지지 않으면 얘는 계속 그 상태에 빠져있어. 그 정동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훈련으로 기다려를 만들 수는 있어도 그 그렇죠. 심리 자체는 정동 상태까지 변화시킬 수는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로 걔는 불행하게 계속 터지게 되는 네. 터질 수밖에 지금 이게
정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환경 설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걔들한테 여기서 강의하면서 걔들한테 안 만지고 눈길 안 주고 다 각자 할 일 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리 행동 치료예요. 그게 의미예요. 집에서도 약간 이런 환경을 응원해. 책 읽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편해. 커피 마시면서 우아하게 책 읽고 애들 주변에 이렇게 그냥 퍼질러 자고 제 옆에 붙어서 자도 상관없어요? 네, 그건 냅두세요. 그러니까 중립. 아 그러니까 네. 간섭, 서로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간섭을 안 나도 간섭을 안 받고 뭘 하든 그냥. 예. 지금 얘네들 태도 보세요. 얘네들하고 얘네들의 태도가 뭐가 다르죠? 편안해 보여. 예. 얘네는 더 편한 상태예요. 좀 자기 할 일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퍼질러서 신경도 안 쓰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거죠. 되게 것들이. 편안해 보여. 예. 저희 집은 항상 이래요. 예. 그 이런 상태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이게 행동심리 치료예요. 근데 웃기게 사람들이 저한테 걔를 방치한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의 그러한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개들이 있듯이. 아직 안 배운 거죠. 네.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죠. 물론 저는 아주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네. 자기들이 무슨 개 전문가이냐.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학대한다고 방치한다고. 내가 봤을 땐 이 사람들이 폭력을 얘한테 행사하고 있는데. 유치원 프로그램처럼 매 시간마다 뭘 해줘야. 그러니까 그게 폭력이에요 걔들한테. 저도 많이 변했어요. 저 원래 4시간 반씩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에 30분만.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질문을 받을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ADHD. ADHD를 두 가지로 나눠요. 성인 ADHD. 아이들은 주로 활동장애 쪽으로 과한 활동을 ADHD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신적 ADHD도 있어요. 생각이 계속 휘어요. 머릿속에서 토끼들이 여러 마리가 살아요. 막 집어대로 뛰어다녀요. 머릿속에. 그것도 ADHD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주제가 막 튀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대화를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창의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창의적일 수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푸코의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은요. 옛날에는 그런 광인들을 신이 재능을 부여한 거라고 중세 때는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기준이 바뀌면서 현대에 와서는 아 현대가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얘네들을 격리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도원 같은 데가 격리를 시켜요. 차분해주라고. 예,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정신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신병을 쳐놓는 거예요. 즉 그걸 광기의 역사라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정상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의적인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어느 순간에 물론 아이들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정상 비정상으로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의 행동은 너는 비정상, 너는 정상. 그 기준은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맞아. 모든 양면적 있으니까. ADHD도 전번에 얘기했듯이 진화 과정에서 리더가 많아요. ADHD가. 좌절을 안 해요. ADHD 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좌절 거의 안 해요. 맞아. 거기에 딱 빠졌다 바로 빠져나와요. 튀어요. 좋다. 예, 예. 탄력성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사냥이 실패해가지고 조직원들이 전부 원시인들이 침울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회복해가지고 야 저쪽에 가면은 더 큰 사냥감 있을 거야. 아싸! 분위기를 잘 이끌고. 그게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긍정 분위기를 이끌 수 있어요. 계속 만들어서.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리더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현실감각이 있다고 하면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광기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자의적으로 막 나눠가지고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여긴 정상, 비정상. 맞아요. 아, 제 친구도 ADHD거든요. 대화하면 한 5시간 하거든요. 예. 그게 특징이에요. 정신적 ADHD. 한 가지 주제에 포커싱 못해요. 어차피 근데 오동맘은 예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미대 출신이죠. 그럼 상관없어.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네, 기본 자질. 티징, 이게 티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가 일정 시간 지나니까 다시 올라온 거예요. 무시. 그러니까 무시하는 그 전략이 행동 우리 인간 핸들러의 행동 전략이 효과적일 때가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무시하세요 그러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더콜리가 차를 쫓는데 견주가 무시하잖아요. 그 행동은 점점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개입해야 될 때가 있고 무시해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무시하세요. 개들이 뭔가 하면 무시하세요 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 교육을 경험이 많은 교육자죠. 훈련사죠. 예. 티징 같은 경우에는 무시해야 되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무시해야 된다고 하지 마, 안 돼, 몸을 치거나 어떠한 리액션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는 리액션이 아니에요. 무시는 노액션이에요. 이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